사랑하는 어린이 일리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까요? 먼저 성경책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간식이나 장난감은 잘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홀짝홀짝 날라라. 신나는 이 코끼리 시다. 예수님의 꼬마들 준비됐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의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십자가의 무게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빛나게.
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 일리교회 친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려요.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어린이 일리교회 친구들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 1장 7절, 8절 말씀. 아멘. 우리 예꽃 친구들 안녕? 뭐 하고 있냐고? 나는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지.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날 준비 됐지? 다 같이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아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 당연하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 맞아! 나도 봤는데 정말 멋있으시더라! 나도 예레미야 선지자님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 나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 정말 궁금하잖아. 친구들, 얼른 예레미야 선지자 만나러 가보자. 같이 크게 외치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 요시아 왕 때에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힐기야 제사장에게는 예레미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야.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예레미야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셨다고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였다.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야, 나의 일을 하기에 너는 어리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할 때 가면 되고, 또 내가 말하라고 할 때 말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지금 네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부터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향해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겁이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네, 잘 보았나요?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하고 부르시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였다.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저는 나이도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보라, 이제 내가 해야 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를 통해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친구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친구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과 주인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종들은 착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상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착한 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종의 모습이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실천해 볼 수 있겠죠? 네. 친구들, 지난주 짠짠 미션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나나요? 뭐라고요? 아, 바이블송 외우기였다고요? 네, 맞아요. 잘 지킨 친구들은 역시 기억을 잘하고 있군요. 바이블송 외우기였죠. 한 주간 짠짠 미션을 잘 실천한 친구들은 순장님께 꼭 연락해 주세요. 선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짠짠 미션 알아볼까요? 이번 주 짠짠 미션은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칭찬 도장 3개 받기예요. 순장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칭찬받을 일이 생기면 확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카드하고 도장을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짠짠 미션 잘 지켜서 이렇게 도장 3개 받은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했다고 선물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실천해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쁜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약속!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 우선! 사랑하는 하나님, 저도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예레미야처럼 되고 싶어요.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는지 확인해보는 짠짠 퀴즈 시간이에요.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대요. 누구인지 그림자를 맞춰 이야기해볼까요? 5초 안에 찾아보세요. 짠! 네,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아래 그림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네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빛과 소금, 예고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